누나들이 표현할 때는 도라이 같다, 뭐 4차원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서 도라이... 아 도라이... 그래 4차원! 그래 4차원! 쭉 편한 사이다 보니까 볼 수 있는 모습, 아무나 보지 못하는 모습이야. 끝날 때쯤에 나오는 건가요? 네? 어떤 거요? 아 주먹질이요? 근데 주먹... 아 주먹질이라고요? 아 주먹질 아닌가요? 아 모르겠는데..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오늘 인터뷰는 어땠어? 어? 이렇게 끝이야? 더 할까? 어, 너 너무 재밌는데? 아, 이제 좀 몸이 풀린 거 같아. 아 그래도 있어. 아이돌 배우인데 아이돌상이다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. 연습생을 했었고 어릴 때부터 조금 아이돌 같이 생겼다, 아이돌 아니냐 뭐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. 근데 그러면 원래는 아이돌 가수를 원래 꿈꿨던 거야? 아니 나는 원래부터 배우가 되고 싶었지.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자고 있으면 아침에 막 새벽같이 깨워서 눈도 못 뜬 상태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영화관에 가 있어. 그렇게 조조 영화를 그렇게 많이 봤던 것 같아 어릴 때. 그러다 보니까 좀 드라마 영화를 많이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스며들었던 것 같아. 영상이나 영화 쪽 관계자분은 아니시지? 아 전혀 우리 엄마는 그냥 평범한. 한때는 그래도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했으니까 그럼 음악이나 춤에도 좀 관심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즐겨 듣는 음악이라든지 뭐. 나는 음악을 약간 하나 꽂히면은 그걸 좀 반복 재생하거나 좀 그 리스트만 좀 듣는 편이야. 킹밴드의 메인 보컬인데 혹시 한 소절 들려줄 수 있어? 오, 귀여워. 멜로디가 쉴 틈 없이 반복되는 약간 이게 가사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. 아니면 좋아하는 노래 중에 그런 한 소절. 가사는 내가 또 잘 몰라. 아니 아까 꽂히면 계속 부르는 거지. 계속 듣는데 멜로디만 듣다 보니까 네, 가사를 기억이 안 나네. 태권도 근데 어릴 땐 태권도 선수 꿈꿨다고.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한 10년 조금 넘게 자연스럽게 선수를 좀 준비를 하게 됐고 꿈을 태권도 선수를 꿨는데 뭐 부상을 좀 당하고 다치면서 그만두게 되고 그 후로 뭘 좋아하나 내가 또 그리고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배우의 꿈을 꿨던 것 같아. 몇 단까지 딴 거야? 난 단은 4단까지 땄고 그 시합을 많이 나갔어. 어? 함부로 까불면 안 되겠다. 되게 달라 보였는데 나 좀 약간 비실비실해 보이나 봐. 약간 앙금 펩스 연하나였는데 지금 약간 좀 달라졌어 멜로디가. 아 그때 좀 남성미가 좀 보이는 건가? 아 그러면은 태권도를 열심히 했습니다. 여기서 한 번만 보여주면. 아 여기서? 시키는 게 맞지? 아니 좋아 재밌어. 그럼 살짝 의자를 조금 뒤로 밀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. 아 이거 오랜만에 하려니까 어색하다. 아 이제 높게 안 쳐질 것 같은데. 아! 아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이런 찌르기요? 아 주먹질이요? 태권도 주먹질? 아 주먹질이라고요? 주먹질 아닌가요? 베스 에이스 스파타! 네 그럼 미미! 어, 아 근데 저 MBTI는 뭐야? 아 나는 뭐 같아? ISTP라고 나오던데? 어 맞아 정답이야. T면은 연기할 때 좀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 공감이 좀 안 되고 이 공감이 약간 연기의 기본이 아닐까라고 이제 흔히 생각을 하잖아. 그치 근데 T라고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니야. 그냥 생각이 다른 거지 뭐 대본을 들여다볼 때나 연기를 할 때에 뭔가 그냥 그 인물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뭐 공감이 안 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. 근데 또 고원이 약간 좀 인기는 굉장히 높지만 결핍이 있는 인물이었잖아. 그치. 좀 그런 좀 연기는 힘들진 않았어? 힘들었어.
왜냐면 어쨌든 연기여서 뭐 촬영장에서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한 임무를 뭐 몇 달 동안 그 임무로 살아야 하고 계속 공황장애가 있는 장면이라든지 뭔가 양을 먹는 그런 씬에서 그 데미지가 그대로 나한테 조금씩 쌓여가는 느낌이야. 그러면서 좀 촬영장에서도 많이 힘들어지고 그런 씬을 찍을 때는 좀 혼자 외롭게 동떨어져 있거든. 조금씩 그런 데미지가 축적이 되면서 내가 좀 같이 힘들어지는? 또 이번 역할을 위해서 또 다이어트도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사실 아이돌 분들 보면 굉장히 슬림하시잖아. 좀 더 아이돌처럼 보일 수 있게 그래서 좀 노력을 많이 했어. 그 촬영 끝나면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뭐야? 촬영 끝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갈비찜이야. 약간 육류를 좋아해서 끝나고도 갈비찜을 바로 먹었어. 다행이다. 바로 먹으러 가서 나 한번 기억나는 오디션이 즉흥 연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지금 화장실에 왔는데 휴지가 없어요.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자 지금 보여주세요 하는 거야. 그래서 그냥 일단 냅다 양말을 벗어서 이런 거 좀 불편해 하시지 않을까? 양말 신고 있어도 다행이다. 그치 양말이 없었으면은 뭐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? 사이코패스요? 사이코패스. 아니요, 그냥 뭐 대사 없는 거 그냥 즉흥으로 할게요. 네, 즉흥으로. 왜? 나한테 왜 그랬어? 어? 왜? 되게 진심을 담아서 소리치는 것 같아. 네, 좀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어? 나는 조금 믿고 보는 배우라는 수식어를 갖고 싶어. 사람들이 아, 그 배우 나오면은 그건 무조건 재밌지라고 할 수 있는 나는 이번에 로맨스를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진한 로맨스, 뭐 로코를 하고 싶어졌어.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아닌 좀 이루어지는 사랑? 그런 조금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뭐 달달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은 게 소망이야. 이번에는 꼭 이루어지는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. 그러면 이루어지는 작품을 하면 그때도 계속 응원해주는 거지? 그럼 본방사수도 하고 리뷰 기사도 쓰고. 오, 약속이야. 진짜? 당연하지. 노년의 배우 백서우의 모습을 좀 궁금하게 되는데 30년이면 내가 거의 60세가 환갑이네. 환갑을 앞둔 서우야. 뭐 그때도 지금처럼 열심히 좀 초심을 잃지 않고 연기를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.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. 진짜 오늘 인터뷰 어땠어? 재밌었어. 너무 편하게 해줘서 그냥 친구랑 놀다가 가는 느낌인 것 같아. 또 만나 우리. 자 지금까지 백서우의 반말 인터뷰였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YTN